안녕하세요. 오늘도 뷰티 고민 팡팡 해결해드리러 성수 힙한 곳 무신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셨어요? 아, 막 출근했는데 퇴근하고 싶어가지고요. 저도 지금 퇴근하고 싶습니다. 오늘 고민 말씀해 주셨으니까 커피 드릴게요.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오셨을까요? 점심 메뉴를 뭘 먹을지 고민 중입니다. 라이트하지만 라이트하지 않은 그런 메뉴. 그렇다면 네? 삼겹살 추천드리겠습니다. 삼겹살이요? 아, 너무 헤비한데요? 그렇다면 대패 삼겹살 추천드리겠습니다. 대패 삼겹살이요? 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셨을까요? 지금 제 다크서클 보이세요? 이거 커버 한 건데도 이 상태거든요. 이것 좀 완벽하게 커버해보고 싶고, 또 제가 무신사에서 일하니까 요즘 유행하는 화장품들을 좀 많이 사서 써보고 있는데도 딱 어울리는 걸 좀 못 찾겠더라고요. 확실히 다크서클 보이면은 좀 지쳐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그런 오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고민 이 팡팡이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고민이었던 부분들 잘 캐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주셔서 숨어있던 제 힙한 그런 느낌을 찾아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토크쇼 진행을 맡은 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좋네요. 젊음이 뭔가 느껴지고요. 그죠? 네. 네. 바로 대한민국 온라인 패션 뷰티 커머스 1위 무신사 사옥에서 2회차 유티풀 토크쇼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 토크쇼 함께 해주시는 우리 호스트 정샘물 선생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샘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마포구 다둥이 아빠 401 정유식당 CEO 하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대 송혜나입니다. 예! 솔직히 너무나 다들 멋있고 이렇게 진짜 힙하신 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은데 요 정도로 꾸밀려면 네. 새벽 한 4시 반 정도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오, 은근히 너무 꾸미면은 좀 촌스러울까 봐 네. 적당히 되게 그죠? 아니 근데 너무 꾸민 분들도 있어요. 꾸안꾸 보고 어? 서로 놀랜 근데 그 중에서 하하 씨가 지금 제일 최악. 지금 나도 오늘 제일 꾸미고 왔는데 여기 와서 내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어. 아니 오늘 그러니까 무신사 간다고 무신사 직원들 의학 죽이려고 막 좀. 아니요 나 솔직히 꿀리기 싫었어. 예. 약간 오늘 코첼라 가는. 송혜나 씨도 오늘 조금 그. 아 저도 신경 네. 썼죠. 사실 이제 정샘물 선생님 본다 그래가지고 메이크업도 굉장히 신경이 좀 쓰였고 네. 또 온다고 좀 MG처럼 입어보려고 좀 최대한 좀 짧은 걸로. 좋아. 네. 좋아요 진짜. 네. 지금 약간 아 이. 성수동 느낌의 진짜 정말 그렇죠. 그래, 성수동에 좀 또 여기서 또 짝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저도 너무 짝을 만나고 싶은데 연애 프로그램 하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전문가인데 너무 못 만나 네. 지금. 아. 저희가 정샘물 원장님과 함께하는 만큼 사전에 평소 메이크업과 관련된 고민이 있는 분의 사연을 받아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그 사연자분을 앞쪽으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신사 라이브 커머스 팀 백권하라고 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로 고민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게 고민인 거예요? 아, 이제 또 이렇게 솔루션을 받고 제가 직접 한 겁니다. 아, 지금 너무 이제 솔루션 잘했어요. 받은 와. 원래는 그 고민이 뭐였어요?
톤에 대한 그 고민이었군요. 어쨌든 뭐 정말 네. 완벽한 변신을 기대하게 네. 만들고요. 다들 네.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 사연자분 어떻게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창피하네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개해 주십시오. 워낙에 또렷하고 예쁘시고 얼굴형도 굉장히 예쁘셔서 변화를 했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눈 밑에 다크서클이라든가 약간 클린 블러셔를 한다거나 그리고 코와 눈의 밸런스를 위해서 뭐 눈 아이라인을 아래쪽과 위쪽을 조금 튀어주면서 조금 확장시켜서 좀 더 밸런스를 잡아준다거나 속눈썹도 이렇게 가닥가닥하는 그런 표현들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저 라벤더 컬러의 볼터치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이렇게 올릴 때? 올릴 때 양 조절과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색을 골랐는데 힘 조절을 못하면 계속 얹어지는 게 아니라 벗겨지죠. 벗겨지거나 아니면 너무 두껍게 되거나 그래서 그 피부 텍스처에 맞게 힘을 찹찹찹찹 올려주는 느낌으로 가야 되고 참 쉽죠? 그다음에 여름에 엄청 더운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온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온도가 너무 높으면 베이스를 다 걷어내거든요. 다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시작 전에 내 온도가 너무 그 주변 온도에 영향을 받아서 너무 더운지 아닌지 그거 꼭 확인하시고 뭐 양 조절과 컬러를 잘 찾으시면 충분히 예쁘게 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은 뭐 완전히 얼태기에서 벗어난 좀 그런 상황일까요? 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약간 은은하게 볼 쪽에도 그쵸 살짝 올리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배우신 대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그 찹찹찹을 네. 하신 구현을 하신 거네요, 스스로.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우리 원장님과 그리고 또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사연자분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리 씨 광고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샘물 원장님께서 네. 직접 나서셨습니다. 저긴 노랗고 저긴 하얗고 네, 창가에서 약간 이렇게 계속 이제 아래쪽 네, 최대한 절제해서 최대한 안 보이게 좀 찍어달라고. 아 근데 되게 세련되게 예쁘게 맞아요. 잘 나왔어요. 네. 마음에 드시죠?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부끄러워요. 바로 뒤쪽에 나오네요. 네. 이렇게. 아니 뭐가 부끄러우세요? 이름까지 정샘물 이렇게 해놓으셨으면서. 제가 한 게 아니라 기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네. 이제 네. 대놓고 자랑을 한번 이제 시원하게 하고 가는 거 어때요? 이번 새로운 뭐 라인이라든지 뭐 브랜드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들의 톤을 다 잡아주겠다 이거죠. 고민을 다 해결해주겠다 이거죠. 크지 않은데? 고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쉐이드가 6개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민을 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미 엄청 쓰고 계시지 않아요? 저는 이 네. 뷰티풀 하고 네. 저도 이제 어디 뭐 메이크업 받거나 어디 가서 누구 뭐 들거나 이러면 다 쳐다보는데 네. 엄청 쓰더라고요. 네, 잘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다 예. 쓰시죠? 정샘물 다 쓰시지 않으세요? 강요하진 마시고요. 아니야. 하하 씨는 그 스스로의 어떤 그 아름다움, 뷰티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런 액세서리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평상시가 훨씬 저는 더 화려하게 다니거든요. 저는 이런 햇들도 되게 좋아하고 안경 아이템을 굉장히 좋아해요. 맞아. 뿔테 많이 쓰시잖아요. 네, 선글라스도 굉장히 좋아하고.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들에 저의 포인트를 좀 맞추고 있어요. 액세서리를 통해서 나의 매력을 좀 배가시키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송혜나 씨는 혹시? 저는 상대방한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저만의 에너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에너지가 나의 맞아요. 네. 약간 톤 자체가 이제 맞아요. 들었을 때 기분이 확 좋아지고 확 좋아지는 네. 톤이야. 아 그리고 그냥 이쁘잖아요. 예쁘고 맞아. 솔직히 매력. 예쁜 스타일은 아니죠. 만들어진 거죠. 미친 듯이 아름답진 않지만 이뻐. 아,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매력적으로 생겼어. 진짜 매력적이야. 진짜 네, 예술이야. 감사합니다. 예술. 네. 그러니까요. 무신사 직원분들이랑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이쪽에 질문지를 저희가 미리 받았고요. 질문지를 뽑아서 정윤희 씨 29cm 프로덕트신데요. 패션 회사의 팀장이라는 직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중요한 미팅들이 많은데요. 부담감 때문인지 미팅 자료를 준비하고 허둥지둥돼서 그날의 룩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더라고요. 평소에 옷을 못 입는 편도 아닌데 꼭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옷이 마음에 안 들면 하루 종일 기분이 다운되고 미팅 때 자신감도 좀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중요한 미팅 때 실패 없이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보이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너무 공감했죠. 자신감 진짜 떨어진 지금 제가 그렇거든요. 왜
돼요. 너무 지금 여기 나만 너무 이상해서 자신감 너무 아니 멋있어. 아 이게 너무 잘 알지. 아 근데 이거 여성분들이 진짜 공감할 거예요. 어디 뭐... 계세요 혹시? 네. 아 까만 분이시구나. 너무 멋있는데? 왜? 오늘은 양말의 포인트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맞게 옷을 입고 싶은데 네, 뭐 맞아요, 너무 맞아요. 무리하지 않고 사람들이 왔을 때 딱 네. 입고 싶은데 거기 엣지가 딱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올블랙을 맨날 입다 보니까 항상 이제 아 올블랙만 입으면 뭔가 심심한데 이런 생각이 아,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편이... 제안해드리고 싶은 게 좀 있는데 어떤 액센트가 어딘가에는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패션 뷰티에선 좀 엣지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드 립을 하나 딱 레드 립스틱 항상 가방에 있어요. 아니면 고무줄. 그래서 머리를 저는 이렇게 풀고 있다가 일할 때는 확 이렇게 묶어서 쫙 붙여버리면 엣지가 좀 있다 나답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좀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한 느낌도 네, 좀 맞아요.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의 일을 나답게 표현하는 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무줄을 하나 꼭 갖고 다니시고 레드립 하나 꼭 갖고 다니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퍼스널 톤이 지금 딱 보기에도 레드 브라운 계열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레드립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지금 상상을 네. 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헤어를 조금 한 번씩 변화를 주는 거. 원장님께서 하나 뽑아주시겠습니까? 네. 네. 뷰티팀 이혜인 씨인데요. 일을 하다 보면 종종 화나는 모먼트가 오는데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오은영 박사님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잘못 나오신 것 같은데. 네. 뷰티팀에 좀 화날 일이 많이 있나요? 네. 많지는 않은데 종종. 네. 종종. 네. 여기가 회사니까 구체적으로 여쭙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지금 뭐 쓰고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매운 거 먹으면서. 아니 속 배려. 말 못이세요. 근데 만약에 엽떡 아니 뭐 매운 걸 드시고 주무셨어. 그러면 소화 안 돼. 기분이 안 좋아져. 조미료 때려 넣었어. 잠 안 와. 짜증나. 계속 속 더부룩해. 아침에 일어났어. 얼굴 달덩이야. 더 짜증나. 화장했어. 가리려고 해. 안 먹어. 화장. 그럼 아침부터 화나는 거야. 맞아, 맞아. 사람들이 날 보고 있는데 웃었어. 근데 날 비웃는 것 같아. 계속 화가 나는 거야. 저는 운동을 합니다. 꼭 이게 나의 몸과 어떤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화풀로 나가는 거예요. 살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게 하고 나면은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겨요. 사실 운동 후에 먹는 술이 더 맛있어요. 맞아. 미쳐버려. 빨리 취해. 맞아. 가성비 대비 너무 좋아.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서 있는 그 자리부터 정리하기 시작해요. 이 감정을 내가 갖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안 되겠다. 그런 정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런 표정으로 기분 나쁜 표정으로 다가서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실제로 방으로 나갔을 방 밖으로 딱 나갔을 때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만 나가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 네. 집안 정리하는 와이프의 모습이 가장 무서워요. 되게 정적, 그 염세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달그락달그락 이렇게 소리만 나면은 아시죠? 공포스럽기는 예. 하겠다 그렇게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리가 날 것 같으면 화장실로 들어가서 화장실 정리를 다시 해. 네, 소리 안 나게. 안녕하세요. 전 10월에 웨딩 촬영을 앞두고 있어요. 박수 주세요. 예, 그런데 제가 톤 알못이라서요. 어울리는 화장법도 모르겠고 촬영 당일에 저한테 찰떡인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플랫폼 사업 HR팀의 최지혜님 혹시 어디 계십니까? 앞쪽에. 근데 구체적으로 좀 그 본인의 톤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시고 미리 저한테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알고 제가 요청 드리면 더 예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치? 해서 네네네. 사연을 넣었습니다. 저희 샵에 오시면 되겠네요. 이목구비 너무 또렷하고 예쁘시고 얼굴형도 예쁘시고 그냥 과한 색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나의 퍼스널 컬러가 정확하게 들어가게 해주면 돼요. 되게 짧게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요 앞에 다 그 팜플렛에 눈동자 색깔 눈동자 색을 알면 그 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컬러를 아는지도 준비해 왔거든요. 아시안들 중에 가장 많은 톤이 뭐냐면 레드 브라운이에요. 녹색하고 빨간색하고 섞이면 이렇게 레드 브라운색.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검정색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알지만 실제로 줌인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초콜릿 브라운색이에요. 실제로 레드 브라운을 가진 사람은 레드를 발랐을 때 형광등이 탁 켜지면서 이렇게 세련돼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섞인 색이 아니에요. 녹색, 파란색 뭐 이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녹색과 빨간색이 혹은 파란색과 주황색이 섞여서 절묘하게 조화롭게 자연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그 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별성 있는 다양한 브라운 컬러들을 아시아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아인들의 컬러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된 사실은 각자의 그 고유성, 유티풀이 그래서 나온 얘긴데 그들이 그 컬러를 발랐을 때 변화하는 그 애티튜드. 저는 그게 너무 소름끼치고 좋았거든요. 아, 자 벌써 이렇게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직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세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더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더 진하거나 아니면 튀는 또 화장을 했다면 지금은 또 최대한 또 덜어내려고 하고 아 나는 원래 이런 컬러 잘 어울렸구나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저한테도 지금 오늘 좀 뜻깊게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저도 거울과 마주하는 아침에 마주하는 나에게 굿모닝 인사해주고 나의 고유성에 조금 더 관찰하고 집중해주면서 그것을 조금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게 스스로에게 기회와 용기와 사랑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뭐 뷰티풀 나의 아름다움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많이 있겠지만 그렇죠. 결국 네. 찾는 거는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과정을 네. 즐기시면서 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뷰티풀 토크쇼 2회차도 이렇게 그 하하 씨 또 송혜나 씨와 함께 재밌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뷰티풀 토크쇼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Find Beautiful! 고맙습니다.